해석하고 그 오는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쭉저 도표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망이라는 요소는 명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이 크죠, 그죠? 근데 공망 요소를 공망을 당하더라도 어떻다고 해? 우리가 육친적 작용은 망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오행적 작용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죠? 그러면 뭐 공망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게 오행적으로 목이라면 요소는 어떻게 오행적으로 그대로 건강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차이점을 쭉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건강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건강을 분석을 할 때, 육친적인 요소가 강하냐, 오행적인 요소가 강하냐, 충, 합, 파, 그 다음에 대세운. 대세운이라든지 이런 쪽에 쭉 어떻게, 이런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게 영향을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를 이제 표로, 도표로 쭉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이 이 부분이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그 건강 질병을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화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팔자가 딱 나왔다.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대체로 위에 있는 거 순서대로 뭐 적용해 보면 됩니다만은, 첫 번째 계절별 강약, 그 다음에 일간별 강약, 육친적으로, 그 다음에 계절 일간 육친, 육친적으로 어떠한 글자 속에 있느냐, 어떠한 그 글자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적인 습성이 어떻게 누적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이제 봐나가는 순서를 좀 도구화해 보자는 하는 거죠. 도구화해 가지고, 아, 이 팔자는 계절이 어느 때 났으니까 어떻고, 일간이 어떤 일간이 났으니까 어떤 질병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육친적 환경이 이러니까 약을 잘 먹겠다, 시킨 대로 말을 잘 듣겠다. 잘안 듣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 이때 내가 탁 드셔야 됩니다. 증세가 없어져도 이틀은 더 드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증세는 그냥 뭐딱 먹고 괜찮으면 막 그때부터 막 어디다 약딱 던져 냉장고에 좀 이어놓고 결국 썩어버린 그래. 해당되는 사람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마다 멘트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잘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증세가 없어져도. 그리고 재발되면 진짜 난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신경 쓰가지고 그 사람이 꼭 거꾸로 아주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3일 정도 잘 드시면 됩니다. 식후 30분 이러면 그것도 시계 딱 봐가, 아, 참, 이거 고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그것도 안심 안 돼가, 완전히 이건 병원을 놀이터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가지고, 딱 앉아, 괜찮습니까? 진짜 괜찮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게 육친적인 환경이라든지 습성 속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딱 분석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도구, 우리, 그게,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의약 중심, 이렇게 건강이나 의약 중심의 격국용신이 되는 거죠. 격국용신. 격국용신법이, 그러니까 명리적인 요소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 다른 건데, 거기에서는 명리적인 요소적으로는 우리가 육친적으로 무슨 격에 뭐가 반갑구나, 무엇을 쓰는 거 이런 개념이라면, 건강 측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뭐가 오행적으로 강하고 어느 것이 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자체로 그냥 그대로 격으로 이어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모강 금약격, 이렇게 그 건강 중심의 격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루는 방법도, 이제 체질적인 요소에서 왔다면, 체질에서 왔다면
체질에서 드러난 것이라면 그대로. 그 다음에 대세운, 대세운에서 왔다면은 어떻게, 여기에 화가 병이면 반대편 가지고 무조건 약을 삼는다는 거죠. 반대편 가지고. 그러니까 더우면 뭐가 약이다? 예, 예, 자기 약이다. 추우면 의신계 약이다. 이런 식으로 그 대세운에 드러난 인자의 반대편 걸 가지고 무조건 약을 삼아버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격용을 삼는 방법, 명리적인 방법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을 그 12번에 그대로 그 연결해가 제목을 달아놨죠. 그죠. 건강을 분석하기 위한 격궁, 이렇게 예, 건강 격궁 용신이라는 거죠. 건강 격궁 용신이. 그 보면은, 예, 여기서 목약의 패턴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죠. 나무가 약해졌는데, 어떻게 약해졌다? 예, 토다 목약이 있고, 흙이 많아서 목이 약해진 거. 그 다음에 화다 목약. 금다 목약 다 다르다는 거죠. 예. 무언가 원인이 되는 것이 이 목의 이 목이 약해지는 걸 조장했다 하더라도 원인이 되는 것을 따져가지고 결국은 예, 이것을 하나의 뭐로의 예, 격으로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을 격으로 취급한다. 지금 그 다음에 약은 그럼 뭐가 됩니까? 요게 예, 토다 해가지고 생긴 거는 토를 어떻게 잘 다루는 방법이 그 안에 숨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화다목약은 화를 다루는 거, 금다목약은 금을 다루는 거, 이런 식으로 예, 목약의 원인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놈 자체를 이렇게 예, 다루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약한 놈 보고 일나가 가자 이러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자는 놈을 깨어가려면 바빠가 안 되는 거라요. 튀는 놈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라요. 예, 이게 튀는 놈을 딱 건드리면 예, 바로 반응이 못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예, 이게. 그 자는 놈 깨어가지고 가려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건강 측면에서 이렇게 격궁 용신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에서도 예, 운 자체의 금이 원인이라면 금을 갖다가 제어해주는 인자로서 결국 약을 삼는다. 아,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절에 의한 질병에 관계하는 거. 계절에 의한 질병이, 계절에 의한 게, 아까도 그 설명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아, 이것이 그 사람이 뭐 체질적으로 어떤 것이 강화되느냐, 안 되느냐, 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질병이 어떤 게 오더라, 아, 조금 구체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예. 그 다음에, 일주에 의한 질병 발생 전이라는 거 보시죠. 일주에 의한 거. 그래서 일주는 가장 가까운 육친 환경이에요. 가까운 육친 환경. 예, 자기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지도 되고, 주거지로 봐도 되고, 예, 예를 들어서 뭐, 가보다. 했을 때 이 오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결국 자기가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이 가장 뭐예요? 자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적인 환경, 그 다음에 육신적인 환경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육신적인 환경 요소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 일주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장간 나오죠, 그죠?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요소가 어떻게 그 팔자에 뭡니까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런 걸 쭉 다루어 보게 되는 건데, 일주만 잘 보더라도 그 사람이 노출될 수 있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드러나죠. 일주에.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예, 임수리다. 자, 임수리일 날 태어났다. 태어났다 이랬을 때, 예, 이 사람의 이 가정적인 환경은 뭡니까? 일지에 편간 요소가 놓이면서 재성이 동궁에 있죠, 그죠? 지장간에 보면은, 정화가 동궁에 있으니까,
집에서 자기가 집 안방이 뭡니까? 편하단 말입니까? 안 편하단 말입니까? 편간 요소인데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큰 질병에 잘 노출이 안 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육친적 환경이 뭐예요? 이 술은 자식도 되고 그 다음에 부인도 되고 그렇죠, 그죠? 근데 뭐 자식 부인 다 좋은데 뭐라고 해? 편간이 되죠, 편간. 편간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 없다. 아니다, 집에 들어오면 막 고마워, 부인이 여보 하면서 돈이 없다 해서 눈 열고 들어오면 막 돈 내놔라 해서 아빠 갈비 줘 하면 집에서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안 쌓여요? 그래서 더 쌓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타협되는 모양이 편간 요소라는 것은 내가 주고 받고 하는 조건이 서로 잘 조화롭다, 안 조화롭지 못하다. 절반밖에 조화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피곤한 관계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처럼 무슨 질병이 오느냐 하면 과로의 누적, 이런 거죠. 과로의 누적. 육신적으로, 과로의 누적. 그 다음에, 조금 잘 오래가면, 이 편관성이 결국은 뭐냐면 정제가 나은 거죠. 그죠? 정제가 나은 거니까 부인이 뭐 어떠냐면은, 밥을 하는데 누구 입맛에 맞게 밥을 해요? 서방님한테 맞게 합니까? 자식한테 맞게 합니까? 그럼 자식은 이게 자식 부인이 동궁하여 무리 지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아가 좋아하는 뭐 시금치 좋아하고 소세지 좋아하고 그거부터 쫙 다 사고, 아차 우리 서방이 두부 좋아하는데 맨 마지막에 서방 거를 챙긴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 어떻게 돼요? 밥을 은가히 먹어도 누구만 살찌더라? 아만 살찌. 아만 신기하다 그치? 그러니까 나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서방은 아무리 자기가 챙겨 먹는다고 챙겨 먹어도 힘이 안 나든지 살이 안 찌고. 그건 이제 밥을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인정해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은 이제 뭐예요? 집에 골병이 됐다. 가슴에 멍은 짜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있는 사람은 집에 죽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어떻게 된다고 해? 건강이나 수명이 약화된다고.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요법? 전지요법. 네? 전지가 뭐였습니까? 전지. 여행을 떠나요. 노래도 있죠, 그죠? 뭐로 시작합니까? 뭐, 일은 아침에? 이래, 저한테 여행을 떠나요.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여행, 그래서 이런 사람이 휴양 개념이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그 건강을 돌려주는 체질들이 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상관없어요. 네, 실제, 요게, 안 만들어도 육친적 환경을 안 돼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애들이 나와서 그 가정이 형성되고, 애들이 장성을 하면서 그 요소가 점점 강화되니까, 결국은 본인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좀. 그러니까, 어느 책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혼자 자는 것이 보약 백척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보약 백척. 그냥 영어 천천히 되겠네. 선생님 그 시절에 실제 평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자는 것이 오히려 더 진짜로 건강의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랬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피곤한 거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짝은 짝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꼭 처방을 같이 이어줘야 되는 게 뭐예요? 꼭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혼자 주무셔야 약발이 최고입니다. 네. 실제로 해보면 확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휴양 개념으로 가라. 그게 이제 육신과 그 육신 환경 속에 놓여 있음으로써 결국 극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국은 이제 그런 이러한 처방에서 가장 빨리 효과를 보는 어떤 경우가 이런 이제 편관이라든지 주변에 가까운 요소의 편관 요소, 짝이면서 버릴 수 없는 것, 짝이면서 여자 그렇죠. 여자도 그렇죠. 여자도 이 편관 요소는 뭐냐면 서방이 너무 그 노래 있죠. 그 남자는 뭐 여자를 정말로 뭐 귀찮게 하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살이 탁 찌다가 서방이 왔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온몸에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러한 육신적 환경 때문에 건강을 빨리 되돌리는 어떤 처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주가 갖는 행동과 습성 또는 육신 환경, 그 다음에 일주의 오행 분석은 이제 일주 자체가 갖는 어떤 오행적인 요소에 의해서 강화되는 거, 약화되는 게 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행적으로 이 경우에 뭐예요? 술이 오행적 토에 속하고 토가 뭐를 내? 수기를 뭡니까? 덜어주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또 약화되는 건 뭐예요? 갑목, 을목이 신유술 요소에 의해서 식상이 약화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가을에 속하는 놈이니까 목이 약화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경우 이제 목이 약화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 생기는 질병 이런 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각 일주별로 그 다발 많이 생긴 질병을 쭉 한번 눈으로 익혀둠으로써 주변 글자를 보면 거의 확인해져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오가 거듭하여 옆에서 거들고 있다면 요 기운이 뭡니까? 화다. 화가 강해지고 토가 강해지고 수가 약해지는 모양이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갖는 거예요. 뭐 신장, 방광, 정이 빨리 그 약화되는 거죠. 신장 방광이 무너지면 주로 이제 뭐 당뇨라든지 이런 질병에 빨리 노출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다발할 수 있는 질병을 봄으로써 이제 오행과 육친의 작용이 대체로 어떻게 작용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열다섯 번째 그 격이 병이요 약이다는 거 없죠. 격이 병이요 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팔자에 예를 들어서 이런 요소에 화가 굉장히 왕성하여 있어서, 화가 왕성하여 있어서 뭐가 금수가 반갑죠, 그죠? 예? 금수가 반가운 사람은, 금수가 반가운 사람은 뭐가 약이라고 돈이 약이라 했거든요. 이 금이 돈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돈이 약이 되는, 격국 자체에서 벌써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 이 사람은 돈이 약이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격 자체에서, 이 경우는 이제 걸록격이죠. 이제, 격에서 반가운 인자가 주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뭐를, 관성, 해수관성 쓰면은, 여기에, 정미 정도 합시다. 자, 이런 모양일 때, 요게 뭐, 일반적으로 뭐, 드러난 걸 놔두고라도, 그냥, 월정관이죠, 그죠? 월정관. 그 정관 요소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떻다고 해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 같이 한다니까요. 이게
정관 요소. 정관이 이 남자 같으면 이게 조직 사회라 이러면은 조직 사회가 어떻다고 해. 그래서 자기가 진급을 하니까 진급을 하고 자리가 안정이 되니까 밤새 술을 먹고 아침이 돼가지고 탁 세수하고 출근 탁 흐뭇하게 일을 보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막 조직 사회에서 안정이 안 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똑같은 술을 먹어도 막 저녁만 되면 막 이래 돼갖고 청춘을 돌려다오 계속하고 잠수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 해. 그 사람에게 격이면서 행복을 주는 도구면서 또 그것이 뭐예요. 아픔을 주는 한자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팔자의 이 격, 그리고 요것 때문에 결국은 만들어지는 육친 환경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 사람은 자존심 체면을 소중히 한다, 안 한다. 소중히 하죠, 그죠? 그게 구겨지면은, 온만시 아프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자꾸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행동의 경직이 발생하겠죠, 그죠? 행동의 경직. 격 때문에 행동의 경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경직. 특히, 인수격. 인수격, 요런 인수격 요소에 있는 사람네. 뭐, 이렇게 칩시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의 정확한 격이 만들어져 있죠. 그죠? 격이 만들어지는데, 이 격을 지키고 산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결국은 병이 오더라는 거죠. 여기 인수격은 도덕적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뭡니까? 편집,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줄 돈이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줄 돈을 못 줄 때가 생기거나 또 내가 실수 안 하더라도 상대방 실수 돈을 못 주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은 내일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그냥 푹 자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피가 마르겠죠, 그죠? 피를 말리는 그런 어떤 뭐예요? 격 자체에서 벌써 행동적인 습성이 만들어져가 있는 거죠. 인수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인수 자체가 뭐하고 반대입니까? 식상하고 반대죠, 그죠? 식상 또는 재하고 반대죠, 그죠? 재하고 반대되니까 식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어떤 그런 거라 이러면은 식상을 항상 뭐 견제하는 요소가 강화되어 있고 이 견제하는 요소가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위장의 긴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수격들은 보면 대부분 열에 여덟 아홉이 다 신경성 위장병. 사진 찍어보면 별 이상도 없고. 이런 사람은 뭘 심어줘야 돼요? 이런 사람 또 얼마 책임을, 자기 빠지면 뭐 영화가 안 되는 줄 알 거야. 당신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냅다라 그냥 만나. 내버려놓으면 다 된다. 이렇게 해서 격 자체를 버리게 함으로써 결국 뭐라고 해요? 바로 약이 되는 것도 되는 거죠. 그 격이 병이요, 약이라는 게 바로 이런 그 팔자가 기본적으로 딱 짜지면서 주어진 반가운 자, 버릴 수 없는 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은 평생 보듬고 사는 거라. 그래. 그래도 이런 사람도 약 먹어야 된다 하면 약도 얼마나 잘 먹는데. 약을 좀, 인수격들은, 내가 딱 하루 세 번씩, 매달, 세 번, 매달씩, 며칠간 먹어야, 낫습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먹어요. 거꾸로 뭐, 상간, 편간, 이런 사람들은요, 꼭 드셔야 됩니다. 걔도, 지가 뭐 하는데, 없어요. 증세만 없으면 막, 그냥, 그날 꽝이고. 또 증세가 생기면 와이러스 하면서 또 잘 따지러 오고. 그게 다 뭡니까? 발전에 자기가 버릴 수 없는 격. 그걸 또 항상 가지고 해결 도구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 도구, 해결 수단. 그래서 그 격하는 거, 격에서 오는 질병들, 잘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질병의 시간적 분석하는 거, 그 대세월 이론의 변화들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상당히 팔자 내에 갑도 있고, 기도 있고, 병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다면, 이 요소가 어떻게 될 때에, 운의 흐름에서 어떤 것이 크게 강화되고, 어떤 것이 크게 약화될 때에 병이 오더라는 거죠, 병이. 병이 오더라.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떤 요소, 주로 이제 12운성 요소로 그 옆을 그려나가면 크게, 이래서 해년이 온다 칩시다. 해년이 오면 뭐가 되게 병화가 12운성으로 절제 들어가죠. 그죠? 절제 들어가고 갑목이 장생절에서 크게 강화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어떤 기운이 크게 약화되고 어떤 기운이 크게 강화될 때 질병이 드러나고 이때 보통 수면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